기출유형 문제 03회. 기출유형 문제 03회. 이것은 여러분들한테 지금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릴 건데, 이런 유형의 문제가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걸로 통계가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 문제를 볼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을 제가 한번 순서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요구사항은 똑같습니다. 요구사항이라 하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어떤 걸 불러낸다, 기출유형 03 이런 파일을 불러내고 최종 산출물은 USB에 저장해서 제출한다. ISP 라우터와 서버는 이미 구성되어 있다. 설정되지 않은 값에 대해서는 유형값 내에서 임의로 사용한다.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요구사항이고, 여러분들이 첫 번째 이 문제에서 시스템 설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콘솔 접속 메시지부터 시작해서 암호 설정 부분까지 우리는 이제 이것을 통상 기본 설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본 설정. 이 기본 설정은 먼저 문제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동작을 시키고 저장한 후에 그 다음에 기본 설정 부분에서 잘 아는, 가장 잘 아는 것부터 푸는 것이 순서이니 여러분들은 그걸 잘 참조하셔서 문제를 보도록 하십시오.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우리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이것을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게이트웨이가 뭔지, 게이트웨이 설정에 대한 조건을 먼저 읽어봐야 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할당 가능한 마지막 IP 주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할당 가능한 마지막 주소 구하는 공식을 네트워크에다가 뭘 더하라 그랬죠? 와일드카드 마스크를 더해서, 와일드카드 마스크를 더한 다음에 마지막 자리에서 1을 뺀다 라는 것이 할당 가능한 마지막 주소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서 제가 한번 이 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PC0이라고 하는 장비의 주소가 100.0.0.1이고 PC1의 주소가 100.129.0.1이다. 이것을 가장 먼저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주소가 뭐지 하고, 두 번째, 이 PC0의 네트워크가 100.0.0.0인데 뒤에 서브넷 마스크가 1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브넷 마스크 10. 역시 PC1도 100.128.0.0이고 서브넷 마스크 1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서브넷 마스크를 통해서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바로 지금 말씀하신 게이트웨이 주소를 구해야 됩니다. 따라서 요 아랫부분에다가 제가 메모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교재에다가 참고사항을 적어서 확실하게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슬래시 10 그러면 전체 32개에서 1의 개수가 10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8개 그 다음 2개, 따라서 서브넷 마스크는 255.192.0.0입니다 와일드카드 마스크는 0.63.255.255가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요 와일드카드 마스크를 여기에 있는 네트워크에다가 더해서 할당 가능한 마지막 IP 주소를 한번 구해서 여기다가 기록을 해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다가 계산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처음이라 100.0.0.0 이라는 네트워크에다가 더해보면, 0에다가 100을 더하면 100점, 63에다가 0 더하면 63점, 255에 0 더하면 255점, 255에 0 더해서 하나 빼면 254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PC0의 게이트웨이 주소는 지금 막 구한 이런 거이므로 시험장에서 바로 이런 공간에다가 게이트웨이 주소 100점, 63점, 255점, 254라고 구하고, 두 번째, 요 밑에 PC1의 게이트웨이 주소는 네트워크 여기다가 와일드카드를 더해서 값을 구해보면 게이트웨이 주소는 100점, 128에다가 63을 더하면
291이 되겠습니다. 점 255.254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서브넷 마스크를 확인하는 게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항이고, 또 서브넷 마스크를 확인하는 게 두 번째 사항이다. 세 번째는 바로 요 게이트웨이 주소를 구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데 있어 세 번째 순서입니다. 이렇게 구해 놓은 다음에 마지막 서버라는 부분을 한번 주소 읽어보니까 192.168.1.10이라고 되어 있으니 PC를 열어서 주소를 네 개를 입력할 때 PC 주소, 서브넷 마스크, 게이트웨이, 서버 주소 이와 같이 잠시 후에 장비 도면을 열고 문제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통해서 주소를 확인했고, 여러분들은 오늘 이 문제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주소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맨 위에 칸을 보시면 R1부터 ISP 구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가 172.30.0.8로 되어 있고 서브넷 마스크 3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라우터가 두 개 있는데 R1 라우터는 시리얼 포트 주소가 172.30.0.9입니다. ISP는 주소를 알려주지 않고 조건만 주어졌습니다. 이 조건을 잘 생각해서 주소를 구해놔야 이 문제 마지막 부분의 라우팅에서 정적 라우팅을 할 때 이 주소를 모르면 라우팅을 정상적으로 입력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읽어보시면 ISP 시리얼 포트는 해당 네트워크에서 사용하지 않은 나머지 주소를 사용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들은 주소를 생각하실 때 우리가 간단하게 여기 있는 주소를 생각해서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30이라는 서브넷 마스크를 생각해서 슬래시 30 서브넷 마스크는 1이 30개이므로 8개 6개라는 개념으로 255.255.255.252가 됩니다. 자, 여기다가 문제 시리얼 구간의 네트워크는 172.30.0.8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0.8. 그러면 요 서브넷 마스크의 와일드 카드 마스크는 어떻게 구하느냐면 0.3 이렇게 구할 수 있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요 문제에서의 네트워크와 여기에 있는 와일드 카드 마스크를 더해서 마지막 주소를 구해보면 바로 더하면 됩니다. 172.30.0.11 이것이 바로 마지막 주소입니다. 우리는 할당 가능한 마지막 주소가 뭔지 한번 확인해 볼 때 마지막 숫자 11에서 1을 빼겠습니다. 172.30.0.10 이것이 마지막 주소고 할당 가능한 마지막, 할당 가능한 첫 번째 주소는 네트워크 8에다가 1을 더하면 되니까 172.30.0.9가 할당 가능한 첫 번째 주소가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 마지막 주소는 11이고 네트워크는 0이 8이고 사용하는 주소는 9, 10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개 사용할 수 있는 주소는 두 개밖에 없다. 두 개. 그러므로 이런 문제를 낼 때 한쪽 시리얼 포트는 9라고 알려줬을 때 사용하지 않은 나머지 주소, 그러면 바로 10이 사용하지 않은 나머지 주소가 되겠습니다. 만약 문제에서 R1의 시리얼 주소를 172.30.0.10이라고 알려주고 똑같이 사용하지 않은 나머지 주소를 사용하시오, 그러면 여기는 9가 되겠지요. 왜? 이 슬래시 30이라는 서브넷 마스크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주소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도록 하고, 지난번에 주소 얘기할 때도 잠깐 했지만 만약 문제에서 네트워크가 172.30.0.4가 나오고 슬래시 30이다 그러면 여기서는 사용할 수 있는 주소가 뭐와 뭐겠습니까? 그렇죠. 172.30.0.5가 사용할 수 있는 주소고, 하나 더 172.30.0.6이 또 사용할 수 있는 주소입니다. 요 두 개가 슬래시 30 서브넷 마스크에 사용할 수 있는 주소이므로
혹시 시험 문제에서 6을 가르쳐주고 나머지 주소를 쓰세요 그러면 5가 되고 5를 가르쳐주고 나머지 주소 쓰세요 그러면 6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걸 통해서 시험 문제에서 많이 여러분들한테 출제가 되오니 꼭 참조해서 기억하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지금 주소에서 제가 사용하지 않은 나머지 주소를 구해서 여러분들은 시험장이라면 여기다가 메모를 해 놓으십시오. 사용하지 않은 나머지 주소 172.30.0.10이 되겠지요. 자, 이 주소가 앞으로 문제를 더 읽어보시면 정적 라우팅 할 때 입력해야 될 주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읽어보니까 맨 마지막 부분에 라우팅이라고 있습니다. 정적 라우팅. 정적 라우팅이라고 하는 것은 정적 라우팅이라는 것은 여기다가 제가 형식을 써보면 정적 라우팅 정적 라우팅 형식은 IP 그 다음 ROU 하고 이 R1에서 정적 라우팅이기 때문에 이 R1에서 신호를 보냈을 때 ISP로 넘어가고 목적지는 서버가 되니 여기에 있는 서버 네트워크 서버 네트워크를 써야 됩니다. 여기서 정적 라우팅에서 서버의 네트워크 목적지가 서버이므로 192.168.1.0 이라고 문제의 표에 나와 있고 칸 띄고 이 네트워크의 서브넷 마스크는 24라고 되어 있으니까 255.255.255.0이 되겠고 그 다음 이때 R1에서 쓸 마지막의 숫자 주소는 반대편에 있는 라우터 ISP의 시리얼 주소가 되겠습니다. 바로 사용하지 않은 나머지 주소 이런 말이 있는 요 주소가 바로 정적 라우팅 할 때 필요한 주소입니다. 따라서 마지막에는 172.30.0.10을 쓴다. 요것을 꼭 기억하도록 하십시오. 자, 그러면 라우팅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혹시 중간에 이런 표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참고하시면 됩니다. VLAN 10 이름은 세일즈다. VLAN 20 이름은 매니지고 1번 포트에 할당한다. 2번 포트에 할당한다. 이것이 VLAN 할당에 관계되는 표이고 두 번째 인터 VLAN 할 때 우리가 이제까지 인터 VLAN이라는 것을 쭉 입력을 해왔지만 꼭 문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명시가 되어 있으니 한번 읽어는 봅니다. 만약에 VLAN 100일 때는 서브 인터페이스 이름은 FA0/0.100이다. 만약에 VLAN 10이면 0.10, VLAN 번호가 50이면 0.50 이렇게 쓴다. 또 VLAN 통신을 위하여 각 서브 인터페이스 IEEE 802.1Q 프로토콜을 쓰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인터 VLAN 할 때 두 번째 줄에 캡슐화 하는 요걸 써라 그런 말입니다. END 만약에 VLAN 100이면 100 이런 식으로 캡슐화해서 입력을 하라는 것이 바로 IEEE 802.1Q 프로토콜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R1의 F0/0 포트와 스위치의 F0/24번 포트에서 VLAN 10, VLAN 20의 데이터만 전송되고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특정한 VLAN을 지정을 해준 것입니다. 따라서 요 말에 대한 여러분들이 명령어를 꼭 하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누구누구의 데이터만 전송되고 할 때 여러분들은 명령어 allowed를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누구만 허용하다. 누구누구만 허용. 자, 그렇다면 명령어는 ALLOWED, allowed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걸 안 쓰고 약자를 씁니다. 뭐라고 쓰실까요? ALL을 쓰면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24번 스위치 포트에서 여러분들은 스위치 포트에서 통상 트렁크라는 명령은 우리가 평소 한 듯이 INT 번호 포트 번호 F0/24 한 다음에 트렁크 명령 SWMOTR 이렇게만 쓰면 됐는데 지금은 특정 VLAN 번호 1210을 지정했으니 마지막에 이 ALL이라는 명령을 써서 SWTR ALL 칸 띄고 VL 칸 띄고 번호를 씁니다. 지정된 번호 VLAN 10 쉼표 반점입니다. 20 10
반점이시. 여기서 마침표를 찍으면, 점을 찍으면 통신이 안 되니 특별히 유의해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 스위치 포트의 24번에서 바로 이렇게 쓰는 명령 하나를 더 배우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주의사항으로 전체적인 설명을 드렸고, 저장이 끝난 다음에 다시 기본 설정에 대해서는 문제 풀기 전에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 유형 03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계산한 주소를 참고해서 PC0부터 주소를 입력하겠습니다. 자, PC0을 클릭하시고 창이 뜨면 상단에 데스크탑을 누르시고 IP, 그 다음에 첫 번째 줄에 IP 어드레스, 우리가 계산한 주소는 문제에서 표를 보시고 100.0.0.1이 되겠습니다. 밑으로 내려오면 서브넷 마스크가 자동으로 나온 것이 문제 10과 다름으로 직접 입력해야 됩니다. 255.192.0.0. 세 번째, 게이트웨이 주소, 아까 할당 가능한 마지막 주소 100.63.255.254. 그리고 서버는 본 문제에서 웹 접속 테스트를 하시오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서버 주소를 입력하겠습니다. 192.168.1.10 이상 PC0의 주소를 입력하고 창을 닫겠습니다. 이번에는 오른쪽에 PC를 클릭하시고 데스크탑을 누른 후 IP 컨피규레이션을 눌러서 IP 어드레스, IP 주소는 문제에서 100.129.0.1이 되겠고 서브넷 마스크는 255.192.0.0, 게이트웨이 주소는 100.191.255.254, 마지막 서버는 192.168.1.10이 되겠습니다. 이상 PC1의 주소를 입력하고 창을 닫겠습니다. 자, 이제 PC 입력을 마치고 스위치를 입력하겠습니다. 제가 스위치를 입력할 때 스위치를 열고 스위치에 입력하는 모든 내용을 순차적으로 천천히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2번 스위치 VLAN 설정, 3번 스위치 주소 입력, 4번 스위치의 트렁크 설정, 요 세 가지를 일단 스위치가 열리면 한 번에 쭉 입력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교재와 비교하시면서 입력하는 걸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스위치를 클릭하시고 창이 뜨면 CLI 탭을 눌러서 엔터를 치시고, 자, 스위치가 나왔습니다. 맨 처음에 ENCONFT라고 입력합니다. 첫 번째는 VLAN 번호를 입력해야 되는데 VLAN 번호는 10과 20이니까 VLAN 칸 띄고 번호 10, 이름은 영어로 약자로 NA라고 하고 문제에서 SALE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엔 VLAN 20을 입력합니다. VL20, 이름 NA, 이름은 Manage, MANAGE라고 되어 있습니다. 1단계가 VLAN 번호와 이름을 입력하고, 그 다음 2단계는 1번 포트에는 VLAN 10, 2번 포트에는 VLAN 20을 입력하는 포트에 VLAN 할당을 해보겠습니다. 1번 포트로 접속을 하겠습니다. INT 칸 띄고 F0/1 연결 명령 SWMOACC, 여기에 VLAN 10을 할당합니다. SWACC VL 칸 띄고 10. 자, 1번 포트에 10을 할당하는 요 순서대로 여러분들은 기억해서 2번도 쓰실 수 있습니다. 2번 포트로 접속합니다. F0/2 연결 SWMOACC SWACC VLAN 번호 20. 자, 이와 같이 여러분들은 현재 스위치에서 VLAN 번호와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는
스위치의 주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표를 참고하시면 표의 스위치 주소가 100.0.0.2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잘 보십시오. 왼쪽에 VLAN 10이 있습니다. 이 말은 스위치 주소는 VLAN 10에 입력한다 그런 뜻으로서 지금부터 스위치에서 세 번째 주소를 입력하기 위해서 VLAN 10으로 접속하겠습니다. INT VLAN 10. 그러면 이렇게 밑에 접속 메시지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소를 입력하기 위해서 IP ADD 주소는 문제에서 100.0.0.2라고 주어졌고 서브넷 마스크는 10.255.192.0.0 엔터. 스위치에서 세 번째는 활성화를 시킵니다. No SH. 마지막 줄에는 게이트웨이를 입력합니다. 게이트웨이란 말은 디폴트 게이트웨이지만 약자로 DE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IP 칸 띄고 DE. 이때 게이트웨이는 VLAN 10의 게이트웨이가 되겠습니다. 100.63.255.254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위치 주소에 대해서 입력을 했고 마지막 이제 스위치에선 트렁크를 하면 되는데 아까 문제를 읽어볼 때 VLAN 10, VLAN 20의 데이터만 전송이란 말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명령 한 줄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트로 이동합니다. INT F0/24 24번 포트에 접속을 하시고 트렁크 명령 SWMOTR 지금 오류가 났지요. SWMO인데 잘못 쳐서 TR. 저렇게 오류 메시지가 나오면 즉시 다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 VLAN 10, 20의 데이터만 그랬으니 SWTR ALL VLAN 10 쉼표 20 엔터를 칩니다. 이때 참고하실 것은 여러분들이 요 트렁크 명령과 요 VLAN 10, 20의 데이터 이 두 개는 순서를 바꿔 써도 관계없습니다. 요걸 먼저 쓰고 트렁크를 마지막에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너무 순서 입력에 구애받지 말기 바랍니다. 이상 스위치의 입력을 설명드렸습니다. 자, 스위치 입력을 마치고 R1 라우터에 입력을 하는데 역시 R1 라우터에도 동작 설정과 시리얼 포트 설정 또 정적 라우팅을 라우터를 열고 순서적으로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1 라우터를 누르시고 창이 뜨면 CLI를 누른 후 엔터를 칩니다. 역시 ENCONFT라고 입력한 후 아까 문제에서도 그랬지만 우리는 이 첫 번째 라우터에서 스위치로 내려가는 포트 F0/0 포트가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데 저것이 녹색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활성화라는 걸 하는데 포트를 접속하겠습니다. INT F0/0 활성화 NO SHUT. 자, 그러면 포트가 녹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하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푸는 문제는 VLAN 10, VLAN 20이 있는 다른 네트워크 문제입니다. 이때는 이 포트에는 반드시 노션만 하면 되지 여기에 주소를 입력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이런 문제에 있어서 규칙입니다. 자, 왼쪽에 VLAN 10으로 서브 인터페이스를 구성하겠습니다. INT F0/0번 포트 밑에 VLAN 10이므로 .10이라고 입력합니다. 엔터. 또 링크 메시지가 나온 바로 다음에 캡슐화 즉 프로토콜을 적용하기 위해서 EN Encapsulation DOT1Q 프로토콜 칸 띄고 VLAN 번호 10이라고 씁니다. 주소를 입력할 때 이때는 일반 주소가 아니고 게이트웨이 주소를 입력해야 되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주소 입력의 명령어는 IP address ADD. 이때 게이트웨이 주소는 100.63.255.254가 되겠고
칸을 띄우고 서브넷 마스크 10.255.192.0.0 이라고 입력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노 샷 활성화를 한번 입력해 주십시오. 자, 10번이 끝났으면 이번에는 VLAN 20쪽으로 서브 인터페이스를 구성하겠습니다. int f0/0.20 end d 20 주소 IP ADD 역시 VLAN 20의 게이트웨이 100.191.255.254 칸 띄우고 서브넷 마스크 10.255.192.0.0이 되겠습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NO SHUT.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소를 입력할 때 오류가 나거나 나중에 핑 테스트를 하고 주소 입력에 오류가 생겼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시면 수정하는 방법은 여기서부터, 즉 첫 번째 0.10이나 0.20부터 시작해서 노샷까지 요 네 줄을 한 세트 단위로 다시 입력하면 현재 생긴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기억해 주십시오. 자, 라우터에서 인터 VLAN 해서 VLAN 10과 VLAN 20이 통신이 되게 설정한 후 여러분들은 라우터와 라우터 사이에 포트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에 시리얼 포트 설정을 해야 됩니다. 문제에서 시리얼 포트 주소 아까 확인도 했으니 포트로 접속을 하겠습니다. int s0/0/0 주소 IP ADD 이때 주소는 문제에서 제시된 주소입니다. 172.30.0.9가 되겠고 칸 띄우고 서브넷 마스크 얼마죠? 서브넷 마스크는 30.255.255.255.252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라우터에는 DCE 장비로서 시계 아이콘이 있으니 CLRA 64000 해서 입력을 한 후 마지막에 NO SHUT 활성화를 시키면 라우터와 라우터 사이 포트가 녹색으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역시 시리얼 포트도 주소와 CLRA, NO SHUT 요 세 줄은 역시 순서를 바꿨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너무 순서에 구애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자, 여러분들은 이제 이 라우터에서 시리얼 포트까지 해서 라우터와 라우터까지 연결 상태는 됐지만 PC0과 PC1의 신호가 목적지인 서버까지 아직 가질 못하는 이유는 라우팅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자, 이때 문제에서는 정적 라우팅을 해라 했으니 정적 라우팅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P 칸 띄우고 ROU 칸 띄우고 목적지 네트워크 서버가 되겠지요. 192.168.1.0 이거는 문제표에 네트워크가 나타나 있습니다. 칸 띄고 네트워크 뒤에 /24란 서브넷 마스크를 쓰겠습니다. 255.255.255.0 이제 반대편 주소인데 지금 왼쪽은 0.9인데 오른쪽은 사용하지 않은 나머지 주소 아까 우리가 계산을 해본 172.30.0.12 되겠습니다. 이상 라우터에서 동작을 위한 명령어를 마치고 잠시 후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창을 닫고 자 이제 동작을 위한 모든 입력이 맞춰졌으므로 핑 테스트와 웹 접속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C0을 클릭하시고 위에 데스크탑이 눌러져 있을 때 네 번째 커맨드 프롬프트 이런 창이 뜨면 여기다가 명령어 ping라고 쓰고 칸을 띄운 후 목적지 주소 서버 주소 192.168.1.10 엔터를 치시면 잠시 후 TTL 하면서 숫자가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처음 테스트는 네 줄이 안 나오고 세 줄이 나와도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핑 테스트가 끝난 후 아래쪽에 닫기 창을 누른 후
인터넷 웹 접속 테스트를 위해서 웹 브라우저란 아이콘을 눌러주신 후 문제에서 제시된 주소 www.skills.com 이라고 입력한 후 고를 눌러도 되고 엔터를 쳐도 됩니다. 고 하면 문제에서 제시된 이런 메시지가 나오면 웹 접속 테스트도 잘 된 것입니다. 자, 창을 닫겠습니다. 이번에는 PC를 눌러서 창을 띄운 후 데스크탑 커맨드 프롬프트 여기다가 PING 칸 띄우고 역시 목적지 192.168.1.10 엔터를 치시면 이번엔 TTL이 4줄 나옵니다. 자, 웹 접속 테스트를 위해서 아래쪽에 닫기 창을 누르시고 웹 브라우저를 눌러서 URL 창에다가 www.skills.com 이라고 입력하고 이번엔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역시 문제에서 제시된 메시지가 나왔으므로 테스트는 다 잘 된 것입니다. 창을 닫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라우터에서 기본 설정하는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동작을 시키고 문제에서 저장을 했다면 여러분들은 마지막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본 설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순서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콘솔 접속 메시지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R1에서 콘솔 또는 텔넷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콘솔과 텔넷의 메시지가 보이도록 설정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선 첫째 콘솔의 메시지 보이게 라는 것을 여기다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콘솔 메시지.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명령어를 어떻게 입력해야 되느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배너의 약자는 BAN 칸 띄우고 MOTD 칸 띄우고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메시지 안에 특수문자가 꺽쇠도 있고 달러도 있고 물결도 있습니다. 이거 빼놓고 키보드에서 이 이외의 특수문자를 사용하면 되는데 저는 꼴뱅이를 쓰겠습니다. 칸 띄우고 문제에서 꺽쇠 그 다음 달러 그 다음 물결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주어진 메시지를 입력하는데 여기다가 R1 그 다음 역시 물결 달러 꺽쇠 하고 꼴뱅이를 치는 것이 콘솔의 메시지 접속입니다. 그래서 BANMOTD 라는 명령과 앞에 특수문자를 치고 뒤에 특수문자를 쳐야만 메시지가 보인다 라는 걸 아시고 두 번째 여기에 텔넷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텔넷 메시지는 텔넷 메시지 이때는 요 밴 모트를 바꿔 쓰면 됩니다. 우선 텔넷으로 가서 LIVTY 04 이때 여러분들은 문제에서 콘솔 때는 밴 모트 근데 여기서는 모트 밴이라고 쓰되 MOTD 중간에 마이너스 빼기 라고 쓰고 BAN 이라고 쓰면 텔넷의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텔넷 메시지는 이와 같이 두 줄을 입력하면 됩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것은 꼭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라우터가 열렸을 때 이렇게 단위 순으로 콘솔 메시지 한 줄, 텔넷 메시지 두 줄 이렇게 세트 단위로 입력하면 전혀 순서와는 관계없이 다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원격 로그인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원격 로그인. 원격 그러면 여러분들은 텔넷이라고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그렇다면 이 원격이라고 하는 것에서 문제에서 요구한 것을 보니까 유저 01 이것은 사용자로 로그인 암호 주어져 있습니다. 라우터 샵샵 콘솔에서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설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콘솔 접속 시 그러면 여러분들은 원격 로그인에서 우리가 평범하게 쓰면 안 되고 요 위에다가 한번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user 문제에서 user 01이라고 돼 있고 칸 띄우고 암호 명령어는 pass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router sharp. 자, 텔넷에 대해 그러니까 텔넷 그러면 li vty 04 인증을 받아야 하므로 로그인 쓰고 유저네임을 썼을 땐 반드시 로컬이라고 써야 됩니다. 요 세 줄을 꼭 기억해서 쓰십시오. 세 줄 사용자 이름 텔넷으로 로그인해서 인증을 받을 때 로그인 로컬로 인증받는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이것이 원격 로그인에 대한 기본 설정입니다. 자, 암호 설정이 있습니다. R1에서 전부 다 R1이라는 장비에다가 입력하는 걸로 명시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주의 깊게 여러분은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 콘솔 접속을 위하여 콘솔 접속 그러면 라우터를 클릭하고 맨 처음에 들어갈 때 그런 뜻입니다. 암호 설정하시오. 암호는 라우터 샵샵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콘솔 접속 licon 다음 마지막에 숫자 0을 쓰고 암호 패스 암호는 router sharp 끝날 때 로그인 하고 끝나는 것이 콘솔 접속 시 메시지 설정입니다. 두 번째, 요게 프리빌리즈 모드 접속 시 암호를 이렇게 입력하도록 해라. 그러면 이거는 프리빌리즈 모드 접속 암호는 한 줄만 입력하겠습니다. enable 간 띄우고 암호 패스 router sharp 엔터 치시면 프리빌리즈 모드 접속할 때 암호가 설정이 됩니다. 그 다음 R1에서 모든 암호는 인코딩 또 암호화 또 혹시나 영어로 MD5 이런 말이 나오면 암호화해서 저장해라. 모든 암호 따라서 여러분들은 명령어를 한 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서비스 패스워드 인크립션의 약자 서 암호의 약자 패스 요 한 줄이 바로 명령어입니다. 이때 SER은 서비스 패스워드 인크립션이란 말로 요약 그러니까 암호화한다 그런 뜻으로써 패스 서 패스 쓰면 모든 암호는 암호화가 돼서 우리가 실제 들어가서 보면 쓴 암호 라우터 샵샵이 안 보입니다. 여러 개 문자와 숫자로 섞여서 특수하게 보이므로 암호가 감춰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기본 설정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이제 직접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면에서 라우터 R1을 누르시고 오랫동안 입력 안 하면 이와 같은 상태가 될 때 엔터. 지금은 아무것도 설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바로 뭐가 들어갑니까? 바로 라우터로 들어와 있죠. 라우터 해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기본 설정을 위해서 여기다가 enconf라고 쳤습니다. 우리가 암호 설정을 위해서 메시지 banmotd 그 다음에 앞에다가 올뱅이 다음에 꺽쇠 달러 물결 하고 R1 그 다음에 물결 달러 꺽쇠 하고 마지막에 꼴뱅이를 쳐야 됩니다. 자, 이것이 콘솔에 메시지 보이게 했고 그 다음에 사용자 이름과 콘솔 접속 시 텔넷 접속 시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써라 입력해 보겠습니다. 유저 간 띄우고 유저 01 암호 패스 router sharp 텔넷으로 접속하겠습니다. li vty 인원은 0부터 4 해서 유효한 범위 안에서 유효한 범위는 0부터 15까지입니다. 더 이상 쓰면 안 됩니다. 0부터 15 사이에 내가 임의로 쓰되 0부터 4 쓰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인증을 받기 위하여 로그인 로컬이라고 쓰고 엔터를 치면 텔넷의 사용자 이름과 암호가 설정됐습니다. 프리빌리즈 모드 접속 시 암호 enable 암호 패스 router sharp
자, 모든 암호를 암호화하십시오. SER 칸 띄우고 패스 엔터. 자, 지금까지 간단하게 라우터 R1에서 기본 설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